남편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 5위 약한 척. 4위 과거 사진. 3위 생리 현상. 2위 딴주머니. 과연 1위는? 아내들의 엄청난 비밀 오늘 많이 놀라고 계십니다, 다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를 남겨놓고 네. 어떤 비밀이길래 우리 예, 또 글로벌 예. 남편들을 글쎄 어떤 걸까요? 한번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남편들도 실제로 아내한테 숨기고 싶은 비밀? 요게 1위라네요. 오? 남편들조차도. 뭘까요? 아내, 옛날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 아내의, 애인. 아내의 발냄새. 옛날. 실컷! 뱃살.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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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왜냐면 힘이 많이 쳐요. 계속 이렇게 힘주고 나 뭐 이런 아 근데 잘때 만져요. 잘때 그냥 저 이렇게 잘. 우리 만져요. 남편에게 감추고 싶은 아내들의 비밀 1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누구? 1위! 아, 벗어라. 저희 공감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100%? 네. 100%? 아 진짜? 공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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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네 분 4 공감 방구가 제일 공감이 크네요. 1위는 방구였어. 그냥 저거는 서로 그냥 무언 중에 말하지 않는 거 그쵸, 아니에요? 예, 서로에 매너, 대한 배려로 매너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묻지도 맞아요. 않고 묻지도 네. 않고 따지도 않고 그리고 저건 비밀일 게 또 없는 게 그냥 대강은 이렇게 아슬아하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그 친구랑 뭐 손잡았어 어쨌든 이렇게 안 하지만 아슬아하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냥 쑥 얘기 한번 하고 예. 옛날에 이런 사람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아슬아하게 KBS